연일 최강 한파가 지속되면서 미니 뇌졸중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뇌졸중의 전조 증상인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는 게 좋다고 합니다. 장성의 개관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오수봉 씨는 얼마 전 갑자기 한쪽 팔이 저리고 말이 어눌해져 깜짝 놀랐습니다. 곧바로 증상은 사라졌지만 불안한 마음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눈이 잘 안 보이고 팔이 굉장히 떨리고 굉장히 머리도 좀 아픈 것 같고 굉장히 좀 어지러운 것 같은 증상이 들었어요. 한파가 찾아오면 혈관 수축과 혈압 상승으로 혈관이 막히기 쉽습니다. 미니 뇌졸중은 뇌졸중 증상이 발생했다가 24시간 내에 증상이 사라지는 것으로 공식 명칭은 일과성 뇌허혈 발작입니다. 갑자기 발로 헛디디거나 한쪽 손발이 마비되고 말이 어눌해지는 게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뇌혈관이 완전히 막히기 전에 혈관이 잠시 막혔다 풀리면서 발생합니다. 미니 뇌졸중은 뇌졸중의 전조 증상으로 한번 나타나면 재발이 잦고 이후에 뇌졸중으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실제 미니 뇌졸중이 나타난 환자 10명 중 3명이 3달 이내에 뇌졸중으로 쓰러집니다. 요즘같이 날씨가 갑자기 추워질 때는 가령 뭐 한쪽 얼굴에 마비가 있다든지 팔다리가 저리다든지 발음이 어둔해졌다가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아예 그냥 좋아졌거니 그러지 마시고 한 번쯤은 미니 뇌졸중이 아닌가 강력히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미니 뇌졸중 증상이 나타나면 최대한 빨리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뇌세포는 혈액을 공급받지 못하면 20초 이내에 마비되고 4분이 넘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예방하려면 동맥경화, 고혈압 등 위험질환이 생기지 않도록 식습관을 개선하고 술, 담배를 끊는 등 평소 혈관 관리에 신경을 쓰는 게 좋습니다. TJB 닥터 리포트 장성혜입니다.